광주시가 2018년 성년 직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8 광주행복교육지구 연합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광주시 대학생 겨울방학 학습봉사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신원사 1주문 건립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의 힘찬 기운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기해년,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황금돼지와 같은 즐거운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해의 마무리, 다들 잘 하셨나요? 공주시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직원 모임이 지난 28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을 비롯한 직원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의 1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하고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김정석 공주시장의 송년사와 오페라 공연 등으로 채워져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광주행복교육지구 연합페스티벌이 지난 26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교육지구 광주를 표방해 마련됐는데요. 광주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소확행 공감 토크 배움의 장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보고하는 공유의 장, 그리고 신규 교육자원과 학교와의 매칭 박람회인 체험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대학생 겨울방학 학습봉사지원단 발대식이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은 학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기관별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총 12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습봉사지원단원들은 20일 동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기관별로 매칭돼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도와 전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제12호 계룡산 신원사의 입구인 1주문 건립 낙성식이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신원사는 계룡산신을 모신 중악단이 있어 그 특수성과 역사성으로 지난 1988년 전통사찰 제12호로 지정됐는데요. 공주시가 그동안 1주문 건립과 더불어 매표소 신축, 주차장 설치 등 정비공사로 새롭고 편안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공주시가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뮤지컬 아이슬란드 공연을 지난 27일 문예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뮤지컬 아이슬란드는 저출산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경기도와 부천시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다다른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출산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가상결혼 이야기를 재밌게 그려내 우수 콘텐츠 공연으로도 꼽혔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해당하는 분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뉴올에서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생산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곰두레에서 식품제과 생산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서울안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12년 전인 지난 2007년, 붉은 돼지 해라고 해서 출산 붐이 한창 일었었는데요. 2019년, 60년 만에 바로 황금 돼지 해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많이 듣기 기원합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